네, 우리 총장님, 지난주에 중앙지검 국감 혹시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그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위해서는 기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전현직 검사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고 했죠, 그게.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많은 사람들이 기소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물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검사들이냐? 그랬더니, 전직 검사도 있고, 현직 검사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적은 사람들하고 대비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뭐, 2%나든가 밖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건에 대해서는 수사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못했는데 항고가 벌어지면 항고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최강욱 의원 등등이. 그러면 그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잘 지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무슨 또 웃어지는가?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닐까? 그냥 겁나 아니. 네, 의사 진행 마세요. 예. 네. 위원장님, 지난번에 서울지검장의 그 답변은 우리 모두 다 들었습니다. 네. 들었고, 정무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너한테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많았다고 했지. 많은 어쨌든, 사람들이.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뭐 이때까지 법사위에서 청문회나 국감 할 때마다 이 증인들의 답변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꼭 그것을 해석하시려고 하시고 마치 민주당에 질의하신 의원님의 동조해 가지고 꼭 답변을 끌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위원장님의 질의 시간에 하시든지 하셔야지 꼭 민주당 의원이 질의 끝난 다음에 증인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답변을 꼭 유도하시는 듯한 그런 의사 진행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은 또 여야 의원들끼리 또 언성이 높아지고 꼭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법사위 경험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안 계셨던 지난번 대구 고지검 그 국감 때는 정말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 곽기태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한 뒤에만 제가 발언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도 제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유도하거나 아니면 내용에 개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팩트가 틀린 것이 있다면 팩트 체크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상범 우리 국민의힘 간사가 대구고검에 가서 감사반장을 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제가 불참했다고 이렇게 쓴 오보 기사도 있던데 유상범 간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곽기태 의원 입장으로서는 아주 원만하고 좋은 의사 진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제가 침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의사 진행에 필요한 발언을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속 저한테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질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